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한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현재까지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전공의와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병원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 병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영남대 의료원은 사직서 제출 행렬이 가시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인턴 42명과 전공의 23명 등 총 6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전체 인턴과 전공의 161명에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대구 지역 전공의는 총 800여 명.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구 지역 전공의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참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당장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대구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반을 꾸리고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각 보건소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